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용도 덤벨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운동을 1도 모르는 사람이 운동기구를 소개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엉망으로 해서 그런지 오른쪽 팔에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 운동 영상을 보고 저렇게 운동하면 다치기 딱 좋다라는 답변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역시 운동을 하는 분들은 자세만 봐도 바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무리를 했는지 오른쪽 팔을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사지건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요즘은 대형마트에만 가도 마사지건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죠. 직구 제품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마사지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우선 디자인이 깔끔하고 너무 비싸지 않은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해봤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구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제품 이미지는 너무나 멋지고 좋은데 실제 제품을 받아보면 이게 같은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보이는 제품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제품은 완전 기대 이상입니다. 디자인은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제품이 어디 흠잡을 곳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방부터 말씀드리면 상자를 열었을 때 이런 깔끔한 가방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요. 보관 가방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사지건과 헤드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중국 제품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오히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사지건은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조금 무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사지건 중에는 이 제품이 800g 정도로 가장 가볍다고 하고요. 실제 무게를 재보면 813이나 814g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29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사이즈는 이렇게 큰데 배터리 용량이 왜 이 모양인가 싶었는데요. 롱에너지 리튬 배터리라고 해서 일반 배터리와는 조금 다른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풀충전을 했을 때 하루 10분 사용을 기준으로 최대 84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마사지건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5달 이상은 충전 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건 손잡이를 보면 배터리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마사지건을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건은 심신 안정을 위한 도구인데요. 소음이 크다면 사용하다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일 수도 있겠죠. 미본 마사지건의 소음은 45dB로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도서관 소음이 30dB, 거실 소음이 40dB 정도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느낌이 오시죠? 미본 마사지건의 또 다른 장점이죠. 이 제품은 충전 스탠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괜찮은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전은 기본이고요. 마사지 건부터 헤드까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기본 사양이 아주 끝내주네요. 마사지건 사용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마사지건 뒤쪽에 사용 버튼이 있는데요. 진짜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마사지 단계가 변경됩니다. 전원을 끄고 싶다면 버튼을 다시 길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마사지 강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스마트 마사지 모드 1단계, 2단계 총 5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1단계는 근육 활성화 모드라고 해서 분당 1800회 진동이 됩니다. 진동 횟수가 적어서 그런지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꾹꾹 눌러주는 듯한 마사지 느낌이 있습니다. 2단계는 근육이완 모드로 분당 2400회 진동이 되는데요. 속도가 조금 빨라져서 1단계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꾹꾹 눌러주는 느낌보다는 잘게 쳐주는 마사지 느낌이 있습니다.
3단계는 전문 모드로 분당 3200회 진동이 되는데요. 미친 듯이 잘게 쳐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단계로 마사지를 받다 보면 너무 시원해서 오, 아,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물결 표시 2개, 3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마트 마사지 모드인데요. 1, 2, 3단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결 표시 2개는 스마트 마사지 모드 1단계로 긴장을 풀어주는 모드인데요. 가장 약한 단계부터 최고 단계를 20단계로 나누어서 1.5초씩 텀을 두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마사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스마트 모드로 해두고 진동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건반을 하나씩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마사지 강도가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솔파미레도 이런 느낌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결 3개인 스마트 마사지 2단계는 딥마사지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마사지 1단계와 거의 동일하지만 단계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텀이 2.5초로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느낌이라면 2단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마사지 모드는 마사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올려주고 내려주기 때문에 굳이 단계를 조절하지 않아도 코스 마사지를 받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본 마사지건은 마사지 단계가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맞는 단계를 선택해서 마사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 헤드는 총 4개가 들어있는데요. 우선 구형 헤드부터 살펴보면 구형 헤드는 허벅지나 엉덩이처럼 큰 근육을 마사지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범용으로 어디든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 교체가 귀찮다면 구형 헤드가 가장 만만하다고 할 수 있죠. 원기둥 헤드는 마사지 면이 좁기 때문에 손바닥이나 발바닥 경락 마사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사지를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 마사지라고 해서 제가 얼굴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근육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얼굴도 마사지를 하고 나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은 중요한 부분이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자 헤드는 헤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나 척추 마사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유자 헤드는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척추 마사지는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괜히 슬퍼집니다. 마지막으로 납작 헤드는 근육과 닿는 면이 가장 넓어서 근육 이완이 필요할 때 납작 헤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근육 성형을 할 때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근육 성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헤드가 면이 넓어서 근육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납작 헤드도 구형 헤드처럼 범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헤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헤드를 마사지건에 어설프게 집어넣으면 마사지를 하는 동안 헤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를 결합할 때는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꾹 눌러주세요. 마사지도 받다 보면 중독이 되는데요. 미본 마사지기는 기본으로 10분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건은 전문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셀프로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크고 넓은 근육들은 20초에서 30초간 마사지를 하는 게 좋고요. 작은 근육들은 10초 내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를 너무 과하게 오래 하거나 잘못하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본 마사지건은 구매하면서 사실 큰 기대가 없었는데요. 제품이 이렇게나 괜찮을지 몰랐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선택한 제품이었는데 성능까지 이렇게 좋아버리면 이건 정말 반칙이죠. 10만원이 넘는 마사지건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8만원대에 이 정도 디자인과 성능이라면 가성비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사지건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미본 마사지건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마사지건 사용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추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펴고 돌렸을 때 상당한 통증이 있었는데요. 마사지건 사용 이후에 통증이 정말 신기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마사지건이 이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리뷰 이후에 이 제품을 부모님께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